용아,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5프로 X 블리츠웨이에서 엄청난 물건이 나오죠. 아마 이번에 나올 물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 같아요. 자, 바로 5프로 스튜디오의 카보틱스 고라이온이죠. 자, 미국명으로는 볼트론. 와, 이게 처음에 목업 뜬 것만 보고는 그닥 기대를 안 했는데 이번에 나온 사진들을 보고 그냥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 이건 그냥 미쳤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돌았어. 이거는 그냥 모든 기술과 팀과 영혼,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싹 다 갈아 넣은 그런 느낌.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그냥 서 있는 모습은 그냥 반나이 고라이온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적사자와 녹사자의 발이 없는 걸 보고 아, 그냥 스태츄 혹은 합체 분리가 안 되는 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일단 빠르게 볼게요. 합체됩니다. 예, 눈깔에 불도 들어와. 반다이에서 DX 고라이온이 나온다면 이럴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로 5프로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보니까 적사자하고 녹사자 다리는 안으로 수납이 가능하네. 이번에 이걸로 초온이 아주 많이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치대 하나하나 날아가는 모습까지 싹 다 구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뒤에 꽂아가지고 느낌이 쪼까 거시기 하긴 한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입이 쫙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시한건 몇 개를 보면 아주 그냥 날 가져요. 기본적으로 거치대가 있고 거치대가 이것저것 수납이 되긴 하는데 근데 난 저거 다 안 꺼낼 것 같아요. 워낙 내가 자리 잡으려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파일럿을 수납할 수가 있죠. 파일럿 하나하나가 다 도색해놓은 거 봐봐. 초음 고라이온이 이제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 떡락각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 파일럿 수납은 생각도 못했네. 근데 이거 파일럿 엔간하면 안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잃어버릴 것 같거든. 예, 그리고 일단은 가장 충격적인 사진은 바로 이거죠. 무릎 앉아.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히어로 랜딩 자세라고도 말하잖아요. 합체 분리를 넣고 거기다가 크기도 38cm 그리고 무게도 2.2kg가 나갑니다. 이런 괴물이 저런 자세가 된다. 합체 기명을 놓고 저런 관절을 만들어냈다는 건데 이건 그냥 미친 것 같아. 이미 반나이는 넘어선 것 같고 포즈 플러스랑 비슷한데 아니야, 지금 크기 때문에 포플도 못 이길 것 같아. 와, 진짜 이번에야말로 엄청난 물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5프로 이런 엄청난 물건을 내준 것에 대해 5프로 블리츠웨이 사장님 찾아가가지고 큰절 500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나오는 고라이온은 아마 향후 10년간은 탑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초원에서 DX를 낸다 해도 글쎄 뭐 내려면 진작에 냈어야지 얘들은. 자, 아무튼 오늘은 블리츠웨이 5프로 카보틱스 고라이온에 대해서 미리 알아봤는데요. 그냥 요약을 하자면 신의 탄생입니다. 자, 그럼 용재 아니었습니다. 크에